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선반영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는 어쨌든 캐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힘든 구간은 좀 지나가게 될 것 같다. 이사님, 그럼 두 번째로 2차전지 한번 여쭤볼까요? 현재 2차전지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어렵죠. 저기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2차전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좀 반등 나올 때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라.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연초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졌어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봤었던 건 게 있는데 뭐 거기에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 근처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때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 캐즘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그림을 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캐즘. 네. 그러면서 왜 캐즘에 들어갔냐.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차가 안 팔린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차가 안 팔리는데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 미국도. 뭐냐면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파트타이머들이 늘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안정적이 못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거 지금 당장에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혹한데니까 뭐 전기차 충전하는 데 가서 대기하다가 방전돼가지고 전기차 무덤됐다라는 기사 났었잖아요. 맞아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고 이제 그리고 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IRA 제도가 일부 개편이 돼서 올 연초부터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던 게 작년까지는 그 세액공제를 받았었다. 차를 구입하면은 이제 연말 가가지고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었다. 요건에 맞는 차. 근데 이번에는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요건에 맞으면 1월부터는 7,500달러를 바로 주겠다. 공제를 해주는 먼저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차를 살 이유가 없죠. 없죠. 네. 내가 연초에 사면은 바로 공제된 상태에서 차값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사게 되면 그거 연말에 받아야 되는데 돈을 먼저 내놓고. 네. 그리고 UAW 파업 여파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돼가지고 이 가운데 이 구간에 들어선 거죠. 캐즘 구간에. 네. 그런데 이제 캐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시장 시황을 전방 업체들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텔란티스, 포드, GM, 현대차,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엔솔, 그 다음에 SDI, SK온 이런 회사들의 전체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보니까 4분기하고 1분기 안 좋다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4분기도 안 좋았고 실적 다 안 좋은 거 지금 어닝쇼크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나왔죠 또. 네. 1분기도 지금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보니까 어저께 기사 났었나요? F-150 포드 거 당초 예상보다 이제 감산한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전기차 피바다 난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보시라. 당장 1월 말일날, 1월 30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럼 들어보시면은 걔네들이 실적에 대한 변명도 있고 뭐 얘기도 하겠지만 1분기,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또 얘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말에 어쨌든 좀 고점에서 손해를 봤어도 좀 올랐을 때 정리를 하신 현금이 있다면은 그걸 언제 투여할지 너무 성급하게 보시지 말라고 저점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면은 그때 들어가서 늦지 않다. 그리고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렇게 갖다 저점 찍고 올라가는 차트 같아 보이는데 이 캐즘이 생각보다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왜 무서울 수도 있냐면은 쭉 성장하다 갑자기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얼리어답터들이나 관심 있거나 호기심 있거나 좀 이제 남들한테 좀 힙하게 보이려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사잖아요. 예. 남들 없는 거 갖고 있으면 명품이잖아요. 사실은 예. 또 그러니까 사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인프라 문제도 있고 불편하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살라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갇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적으로 이제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CEO가 이러다가 전기차 업계 피바다 된다. 네. 왜냐하면 손해보고 지금도 파는데
더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 이익을 갖다가 테슬라는 보고 있는데 이익률을 확 줄여버린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의 전기차도 지금 오히려 지금 글로벌 1위로 올라선 데가 BYD. 네. BYD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독일에서인가요? 먼저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한판 붙자는 식으로. 네. 박터지게 싸우는 거면 이익률 좋은 애들은 버티는데 양산이 되는 애들은 버티는데 나머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일단 가격 싸움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 하나는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니켈 가격이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아...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때 아이오닉 5인가 6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전기차 업체로서는 그 리튬 가격이 떨어져야 좋은 거군요. 아, 좋은 거는 아닌데요. 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가 확장이 되려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야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자연히 수요가 늘면은 자연히 이제 이것도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마냥 떨어지겠어요. 네. 다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힘겨운 싸움이 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캐점을 극복한다는 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극복하는 차트처럼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D램 쪽 시장 성장할 때 보면은요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에 LG 반도체가 있었고요 현대 반도체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없어진 엘피다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일본에 예, 마이크론도 있었고 대만 업체들도 많았었고요 네. 독일의 인피니언도 제 기억에는 D램을 했었던 것 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참 IT 버블 났을 때 확 올라갔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삼성전자 그때 35,000원 깨지면서부터 샀었는데 네. IT 버블 터져가지고 피크치고 막 이럴 때 40만 원까지 올랐었다. 순식간에 10배가 넘게 올랐었어. 네. 그리고 나서 촥 작살이 났었어요. 네. 근데 이 구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IMF 터지는 바람에 먼저 터졌어요. 현대반도체하고 LG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빅딜이라는 명 LG 반도체를 빅딜이라는 명분으로 합병을 시켜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거품 꺼질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현대가 가져갔는데 망했죠. 그래서 이게 은행 관리로 넘어갔었어요. 기사 저거 모르시는 분들은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은행 관리로 넘어갔었고 그거를 2007년인가 8년에 SK가 인수한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서 오늘의 SK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나라 업체만 망했냐? 앞서 말씀드렸던 LP다 망했고요.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회사도 인피니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걔들도 접었어요. 대만에 디램 만드는 회사도 상당히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NEC 뭐 이런 애들 다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독주 마이크론도 사실 망할 뻔했었는데 미국에서 정부 자금 지원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3강 체제 되면서 얘들이 독주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됐던 거거든요. 이 과정이 2차전지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또 좀 압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2차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애들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좀 속가지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이 과정이 저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것처럼 1분기까지 괜찮고 이제 2분기 이번에 1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전망 같은 거 할 때 2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거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콘콜에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댓글 가끔 보는데요. 댓글 보면은 제가 연말 바닥이라고 했다. 또는 1분기 바닥이라고 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연말 바닥이라고 할 때 근거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컨퍼런스 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투자 여부에 대해서 시기를 조율하시라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1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일부 샀다가 약간 물려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는 편입을 아직 대대적으로는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지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어떤 매수 시그널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일단 어렵다고 했으니까 1월 말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아마 컨퍼런스 콜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지켜보시면서
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 컨퍼런스 콜 지켜보시면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출연해서 전해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해액 기업들은 많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선방하지 않았나요? 전해액 기업들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난히 오른 게 지금 보여 화면에 나오는 두 개 이게 두 장이거든요. 원래 그걸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네. 미국 내 생산 캐파하고 이제 전해액 관련된 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뭐를 왜 이걸 설명을 드렸었냐면 LFP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도 한다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LFP로 확장이 됐을 때 최대 수혜는 전해액이다. 네. 왜냐하면 NCM에 들어가는 것 대비 두 배 정도가 전해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해액을 보시라. 그리고 또 IRA 때문에 그리고 FEOC 그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독식이다 이거는. 근데 그때 왜 분리막은 얘기 안 했냐면 분리막은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은 아니다.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많다.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이 1, 2, 3가 중국 애들이고 넘버 4가 우리나라 회사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 것만 놓고 얘기하면 전해액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는 1월 한 30일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그런 거 꽉 한번 체크해서 확인하고 멍하게 듣지 마시고요. 메모를 좀 하시든 아니면 네.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업체들의 어떤 반응 있잖아요. 다음 분기 전망을 하거든요. 네. 엔솔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전망을 뭘로 할까요? 자동차 업체들? 걔네들하고 서로 얘기가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얼마 생산할 거니까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종합을 해서 보시면 얼추 전체적인 어떤 2분기 그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 2차 전지를 보려면 또 전방 산업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함께 좀 이런 전기차 수요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뭐 일단 가격 할인을 하면서 이익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테슬라 쪽이 글쎄요. 이번에 뭐 신차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얘들은 모델을 잘 안 바꾸잖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FSD라고 하나요? 그 네. 자율주행 관련된 네. 거. 프리셀프 드라이빙. 뭐 얘기 하는 것처럼 맞아, 안 되죠.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일론 머스크 가만히 보시면 네. 관심이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로봇 이런 쪽에 좀 가 있는 거죠. 로봇하고 우주 쪽이죠. 네. 천재들은 집중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관심이 돌아서면 약간 또 딴 데로 새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양산이 가능하고 지금도 여전히 8% 9%대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견조할 거고 또 네. 돌아서게 되면 좋기는 할 거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지만이 그게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하고 맞물려서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 전망인데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23년도 매출을 지난번에 나왔을 때 1,420만 대 그렇게 이제 그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체 시장 얘기를 했다가 1,380만 대로 줄었다가 이게 1,410만 대로 나중에 다시 수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하면 1,300만 대가 넘게 팔린 것 같고요. 네. 예상하기는 지금 24년도는 1,800만 대니까 그래도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0% 성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피하진 않을 거라는 건 아까 캐진 구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23년 연간 판매량 관련돼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건 그냥 보시라고 지금 제가 그냥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연말에 줄어들었던 이유가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파업 이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노이즈가 좀 있긴 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해도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회방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탄소 규제, 네. 탄소 배출 규제 해가지고 벌금 매기는 거 이거를 갖다가 완화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 업체로 하여금 전기차에 집중 요즘은 왜 전기차를 왜 할인해서 파는 줄 아세요?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수가 일정 수준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벌금을 물어요. 총 판매량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판매한 대수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자기네들이 제시해놓은 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세일해서 파는 거군요. 연초에 그냥 안 팔릴 때 이렇게 팔고 잘 팔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라도 팔아야지만이 벌금을 덜 내는, 벌금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네. 내연기관 팔면서 돈 벌면 되니까.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가 바뀌면은 이 속도가 좀 완충은 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날 설명드려도 먼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또 희망고문 같아가지고 저도 그동안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 설명을 다시 뭐 일일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인도 시장이 일단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오, 많이 늘어나. 예. 인도 시장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 아마 인도가 100만 대가 넘어갈 거예요, 이제. 올해. 네. 24년도에. 근데 100만 대가 미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대 넘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픽업 트럭 같은 거.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등치들이 좀 크잖아요, 차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그건 좀 작겠죠. 근데 어쨌든 인도도 전기차에는 진심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한 친환경 차량으로 완전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보통 많이 돼 있는 건 2035년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보시면 그 앞에도 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전기차 보급에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은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한번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요 자료 저 신기해가지고 이거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 전기차 가격하고요. 일반 내연 자동차 가격하고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야. 여기 그죠? 많이 붙었죠, 이제. 와, 그렇구나. 이 배터리 가격 떨어지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면 네. 또 양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기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그 양산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이 돼야지 이게 마진이 좀 붙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기차가 단가가 비싼 거거든요. 양산되기 시작하면 이게 붙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소가 좀 많아지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ESS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해가지고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 얘기하는데 ESS 시장 자체도 장난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연평균 34% 성장을 전망을 했었는데 ESS는 물론 단위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절반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연평균 135% 네. 계속 성장한다. 여기에 제가 또 똑같이 전해액이 NCN 대비해서 LFP의 2배 정도 투자하다. 똑같네요. 그런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고밀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전기차 쪽 시장에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뉴스원인가? 여기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공화당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무역협회 방문단이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려감,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 이제 우려감을 전달을 했더니 정권 교체제도 IRA 폐지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 의원이 얘기한 거고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전에 왜 제가 그 지역별로 주별로 배터리 공장 들어가 있었던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물릴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서 날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이번에는 좀 그 대표주 대장주를 좀 콕 집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고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버티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24년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는 매크로
그러니까 시황,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아까 이제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저는 어쨌든 캐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좀 치고받고 조금 힘든 구간은 좀 지나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1월 30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컨퍼런스 콜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이게 막연하게 추론하시는 것보다는 전방 산업의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바닥 구간이다 생각하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의 2차 전지 올인 전략 전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포트에 일부가 있으셔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손해보고 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손해보고 있어. 그래서 돈을 더 끌어와서 지금 물 탈까? 더 빠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캐진 구간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안 망해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살아남을 거고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바닥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쫙 이렇게 올라가면 편하겠는데 물 사놓고 안 올라가면 또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라. 갖고 있는 거 저라면은 혹시라도 1분기 중에 좀 급한 저기 컨퍼런스 콜 내용도 시원치 않은데 혹시 다른 어떤 이벤트 이슈로 급반등하면 오히려 좀 줄여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밀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사시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뭐 지금은 어떤 주식이 됐던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차전지 주식 중에서 하나가 일단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 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정 주식은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그 주식은 별로 떨어 놓고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큰 소재 쪽이면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특정 종목 하나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지 하락폭이 좀 제한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예요. 오, 높네요. 근데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냐면요. 얘네들은 리튬 재고가 없습니다. 리튬을 받아가지고요. 만들어서 보내주는 구조예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셀 업체로부터 리튬을 받아서 하니까 리튬은 가공 저기 자기가 재고를 갖고 있으면 비싸게 산 것 때문에 이제 재고 평가 손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진행이 되니까 이쪽은 재고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 8%라고 한다는 얘기는 너무 희망회로를 갖지는 않으셨으면 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극재라 저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그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계속해 가지고 재고 비싸게 샀던 것들은 어쨌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줄어들게 될 거고 좀 저렴하게 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좀 가볍기 때문에 회사 사이즈가 작아서 그 정도 났다고 그러면 등치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5%대 성수기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재고평가선이 너무 많다. 그건 감안해서 보시라. 그러니까 지금은 캐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네요. 최악이라기보다는 성장통이죠. 네, 성장통이죠. 성장통인데 그 파이를 갖다가 독식을 해야지 크게 먹잖아요. 성장산업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디램 업체들이 있었는데 결국 가가지고 그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애들이 그 파일을 독식하는 데다가 거기에 뉴 디바이스였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그죠? 노트북, 서버 이런 게 나오면서 확 커져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앞을 놓고 얘기하면 자 전기차로 100% 전환을 하는 시기가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거 일정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 기간 전에 어쨌든 모든 업체가 다 또 좋아지게 되면 모든 업체가 다 등치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피튀기의 싸움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다 살아남아 있으면 다 힘이 있고 다 체력이 있으면
자기가 1등을 하거나 더 팔아먹기 위해서는 단가를 또 그러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좀 속가지는 과정이 필요한 단계다. 근데 그 대상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글로벌 2위가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도 이미 한번 갔다 온 회사라는 거죠. 네. 갔다 왔다라는 게 그냥 네. 회사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그게 감자가 30분의 1이었나? 그래서 은행 관리 들어갔었다가 네. 다시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30년 투자했다. 그 사람은 절대 수익 난 게 아니라 손실 지금도 회복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회사 투자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구간은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보시라. 저도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도 마음 편하게 2차 전지를 더 늘리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반응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 포스코홀딩스가 취급하는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좀 돌아선다면 그럼 2차 전지 섹터도 아 지금부터는 좀 더 유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해서는 발생이 아마 매출은 올해부터 날긴 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염호 리튬 쪽이 공장이 6월인가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운전하고 뭐하고 하면 염호리튬은 빨라야 4분기 말일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건 내년부터일 거고 그러면 이제 염호리튬은 마진율이 꽤 높은 걸로들 알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광석리튬은 지금 그 포스코 필바라 지금 그 광양에 1차 공장 준공이 돼서 지금 아마 생산 쪽까지는 아닐 거고 지금 시 생산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마진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염호 리튬 공장 준공되고 그거 가동되는 모멘텀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신다면 네. 포스코 쪽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하면 글쎄요 이게 공장 준공 임박했을 때일까요? 준공하고 나서 시생산할 때일까? 그거는 한번 그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반기는 좀 그런 그림은 좀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반영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